시민들의 도움으로 정말 대열을 낮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. 지금 이 현장한 소식 바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노홍철이라고 했잖아. 노홍철이 맞을 것 같다고. 노홍철이더라고.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남으니까 조바심이 난 거예요. 내가 얘기했죠. 노홍철 다 눈빛 전화한다. 얘가 지금 끔찍하거든요. 또 나대는 거죠. 그래서 얘가 지금 나를 저를 안 오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처치하라고 하는 사람이 형돈이 형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. 이런 상황입니다. 이해하시죠? 이해 가시죠? 어렵지 않잖아요. 하야, 여기야! 여기야, 나 있어! 어, 홍철아! 홍철아! 고구쩍 가라! 좋아, 좋아, 좋아. 나오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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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래. 좋아, 좋아, 좋아. 제발, 제발. 이것도 혹시 빗질지도 모르니까. 그럼 혹시 이 근처에 하하씨밖에 못 봤어요? 이 근처에 하하씨밖에 못 봤어요? 정준하 씨 봤어요. 정준하 씨. 저 뭐야? 저 누구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? 저 누가 지금 빨간색 모자에다 뭐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? 야, 누가 제보해 주는 것 같은데? 형, 여기 있었던 분이 가가지고 얘기해 준 것 같아. 진짜? 어, 느낌이 그래. 진짜? 왜냐면은 저기 빨간 모자에랑 자기 얘기를 해. 두 번 생각해야 돼요. 하하 씨가 머리 써서 누가 날 잡아야 되는데 또 저를 잡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르는 걸 수도 있거든요. 제가 왜 안 오겠어? 야, 하야! 있어, 있어, 있어! 형, 울지 마. 뭐 이게 울 일이야? 한 번만 더 해서 진짜 동전 잡기 한 번만 더 해. 보인다, 보인다. 내 빨리 와, 진짜 카메라가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죠. 일단 뭐 일단 저는 카메라만 지금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. 제가 여기서 혹시 뭐 아 택시를 타고 가면 되겠구나. 택시를 타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감독님 앵글한테 제가 걸리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감독님은 차 안에서 줌으로 저를 찍으시고 전 잠깐 내려갖고 하하면 죽이고 나서 탈 테니까 감독님 저를 데려가셨죠. 나한테 머리 쓰면 혼나다니까. 야, 홍철이 도망간다, 튄다. 야, 어디로 갔어, 홍철이? 저쪽으로 내려갔어. 어디로 갔다고? 왜 내려갔어? 아, 작전 실패야. 어딨어? 홍철이 저 일로 갔어. 내려간 것 같아. 야, 네가 내려가서 보면 되잖아. 뒤로 내려가서 봐봐. 지금 이거 한 방에 다 죽어, 우리 지금.